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프라이밍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밍. 처음 보시니까 좀 어렵죠? 단어가. 제가 조금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은, 나중에 일어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현상은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밍은 사용성과 웹 디자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빵 냄새가 빵집 밖으로 퍼지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런 말 듣고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일단 무슨 턱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다 되셨나요? 정답은 버터입니다. 빵 하면 생각나는 게 버터죠. 버터. 이게 바로 프라이밍이라는. 영어로도 B, 뭐뭐, T, 뭐, R. BOTTR. 이것도 버터죠. 버터 생각나시죠? 하여튼, 이런 현상은 프라이밍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밍.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부른 용어인데요. 한 자극에 노출되면 다른 후속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밤에 TV로 공포영화를 본다 칩시다. 저는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소 같은 거. 여러가지 좋아하시겠죠? 영화. 영화 보다가 버스럭 소리 나면 놀랄 수도 있겠지, 정말. 진짜로. 긴장한다는 말이죠. 만약 사람이 세제 냄새를 맡는다면 청소할 일을 떠올릴 겁니다. 그것도 역시 프라이밍입니다. 그리고 과자를 먹는 동안 덜 어지러울 필요가 있겠죠. 청소라는 단어 들으면. 프라이밍은 심리학에서 연구된 적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프라이밍은 효율적인 설득 수단이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광고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우리가 쇼핑몰. 우리 뭐, 여러분도 쇼핑몰 자주 이용하시죠? 근데 쇼핑몰 가서 결제하면 가잖아요, 결제하면. 결제하면 가시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포인트 사용, 뭐, 이런 거 체크하면은 뭐, 이게 밑에 뭐, 포인트 막 사용되고, 또 막, 그렇게 하면 또 뭐, 책도 할인돼서 살 수도 있겠죠. 뭐, 예스24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뭐가, 뭘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빈칸을 보면. 빈칸. 그것도 프라이밍을 이용한 그런 웹사이트 전략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는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면 사이트가 형편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의 미적인 부분은 사이트와 사업에 대한 첫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사용성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프라이밍 현상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참가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이랑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사용자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면은 긍정적인 지적을 태워가 너무 많이 노력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요약하자면, 사용자 테스트나 웹 디자인하는 경우에 프라이밍을 하여튼 고려해야 할 그런 현상입니다. 사용자들이 프라이밍을 잘 사용하는 게 꼼수입니다. 웹 디자인의 꼼수.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과 기대를 사이트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뭐 별 거 없는데, 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죠? 예스24에 많이 갑니다. 책을 사려고. 근데 그거 가면은, 딴 걸 예로 들어보죠. 일단 뭐,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마트. 마트에 가서 막 물건 사다 보면 포인트 쌓이죠. 포인트 카드 있잖아요, 포인트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건 포인트 적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포인트, 모이면은, 뭐, 현금 대신 쓸 수도 있고, 할인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쩌다 보면 뭐 경품도 주죠.
뭐 이래 뭐라 그러지 뭐 이래 우유가 그림 우유 있잖아 우유 우유 보면은 좀 끼어 팔기 있죠 끼어 팔기 이렇게 요르트 몇개 끼어 그 테이프에 붙여 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꼼수입니다 왜 요르트 때문에 우유를 사잖아요 그게 목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그 포인트도 뭐 아까 말했듯이 할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마트 가면 또 뭐죠? 뭐 저는 술안 먹는데 뭐 소주 몇개 그것도 뭐아이 그림이 이상하네 뭐 이렇게 신나면 끼워주잖아요. 그거하고 제가 보기엔 프라이밍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거보다는 하여튼 포인트 사용 물건을 더 사고 싶죠. 그게 프라이밍과 비슷할 거예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맞죠? 포인트도 있고 할인도 되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